시작하기 전에 항상 견갑 접고 접었으면 어깨 하강해서 광배의 텐션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고관절 빼고 중심 앞에 그렇죠.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. Hey, what's up guys? 네, 안녕하세요. 피플리 문석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등 운동 중에 제가 정말 추천하는 티바 로우라는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당기는 수직 운동이랑 이렇게 당기는 수평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 운동을 같이 해줘야 우리가 라운드 숄더도 개선이 되고 등도 예쁜 라인이 나와요.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렇게 당기는 운동을 해줘야 등 근육이 잡혀서 이 기립근도 확실하게 쓰고 기립근이 서야 엉덩이 라인도 나오기 때문에 등 라인을 잡는데 로우 운동이 정말 좋아요. 티바 로우를 초보자분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오늘 동작을 알려드릴게요.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부터 견갑이 이렇게 접혀 있어야 됩니다. 견갑을 한번 풀어볼게요. 이렇게 시작하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. 팔만 들어가요, 이두만. 시작하기 전에 항상 견갑 접고 접었으면 어깨 하강해서 광배의 텐션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고관절 빼고 중심 앞에 그렇죠.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. 자, 한번 당겨볼게요. 그렇죠, 쭉 그렇죠. 늘렸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깊게 고립하여 있으면서 여기 등 근육만 사용을 해야 돼요. 네,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늘릴 때 견갑도 같이 풀어볼게요. 그렇죠. 쭉 견갑 뽑으면 여기 힘이 들어가고 이제 승모근으로 당기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쭉 당겨볼게요. 자, 할 때는 항상 내릴 때 이완할 때도 이게 풀리면 안 돼요. 그렇죠. 쭉 당기고 늘렸다가 당기고 이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등 근육을 쓸 수 있어요. 또 하나 실수하는 게 당길 때 쭉 늘렸다가 팔꿈치를 위로 당겨볼게요.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승모근밖에 힘이 안 들어가요. 그럼 목이 엄청 아파요. 근데 이게 아니라 원래대로 내려갔다가 그렇죠. 광배근이랑 등 근육 전체를 쓰셔야 돼요. 등 운동의 핵심은 견갑을 누르는 거. 눌러야 광배가 하강이 되고 광배가 수축이 돼요. 쭉 당기고 늘렸다가 당기고 오케이. 자, 그리고 또 상체 각도도 되게 중요한데 각도를 좀 세워볼게요. 이러면 일단 사타구니에 닿아요. 그러면 일단 아프겠죠. 그리고 보면은 거의 상부 승모근으로 당긴다는 느낌이 있어요. 상부 승모근은 쉬러그나 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광배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체를 최대한 많이 쭉 숙이는 상태예요. 그 상태에서 쭉 견갑 잡고 당기고 그렇죠. 뭔가 당길 때는 팔꿈치가 옆구리를 스친다는 느낌으로. 그리고 또 이 티바로우를 할 때 많이 아프다고 하는 부위가 이두인데 원래 이두가 보조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여요. 근데 이두가 등보다 더 아픈 경우는 당길 때 어깨 당기지 말고 당겨보세요. 그렇죠. 이렇게 당기면 그래요. 이렇게 당기면 견갑이 안 쓰이고 이두로만 당기기 때문에 이러고 다니니까 당연히 이두가 쓰이는 거거든요.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견갑을 열어야 돼요. 그리고 티바로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중량을 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하기 되게 좋아요. 남성분들도 물론이고. 그래서 이제 중량을 올려볼게요. 처음에 들 때도 중요한데 들 때 원래 제일 많이 다쳐요. 들 때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. 이러면 거의 무거울수록 이제 디스크가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무조건 무거운 걸 들 때는 다리를 구부리고 허리 펴고 몸을 최대한 세운 상태. 그렇죠. 이 상태에서 다리랑 같이 허리를 쭉 오케이. 항상 이렇게 들어야 부상 위험이 없어요. 자, 당겨볼게요. 자, 시작. 오케이. 그렇죠. 지금 선생님은 굉장히 잘하는 건데 당길 때 속도는 항상 빠르게. 웨이트 트레이닝은 수축할 땐 빠르게, 이완할 땐 천천히. 그리고 견갑은 항상 잡혀 있고 그리고 당길 때는 팔꿈치가 밑으로. 그렇죠. 이완했다가 수축.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날 되면 광배근에도 힘이 들어오는데 이 날개뼈 주변 근육도 굉장히 수축감이 많이 올 거예요. 그리고 이 동작 자체가 승모근도 같이 들어가고 이두도 같이 들어가는 동작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가 같이 근육통이 와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 운동을 할 때 좀 이번 시간에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은 랫풀다운처럼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동작만 하지 말고 꼭 뒤로 당겨주는 동작을 해줘야 우리가 어깨도 펴지고 라운드 숄더도 잡히고 뭔가 상체 라인도 예쁘게 잡을 수 있다.
네,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Thank you guys.이건 제 강추거든요. 한번 꼭 드셔보세요.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라는 말 아시죠? 만약에 여러분이 일이 너무 바쁘거나 식사할 시간이 없다 할 때는 두 가지를 좀 활용하면 도움이 돼요.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라고 하는 제품에는 단백질이 19g이나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동 직후에, 운동이 끝난 다음에 먹기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그린 스무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춰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라고 나와 있어요. 간편한 식단을 찾는 분한테 추천드릴게요. 이건 제 강추거든요. 한번 꼭 드셔보세요.